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의 빅뱅이 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직접 출마하기로 해 재보선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이 예고됩니다. 안전 교수가 재보선 직접 출마 카드를 뽑아든 것은 정치 활동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 표명을 아꼈고 민주통합당도 안전 교수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전 교수 측은 다음 달 재보선에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장기적으로는 신당 창당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 30일 나로호에 실려 발사된 나로각 위성이 우주에서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1월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나로각 위성이 처음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나로각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와 중국 상공의 연령상을 공개하고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17일과 21일 고도 500km 지점에서 적외선 탑재체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시험 촬영한 것으로 천리안 위성의 적외선 영상과 비교할 때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외선 영상은 지표면 온도를 추정해 도시 열섬 현상과 홍수 피해, 화산 활동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로각 위성은 지난달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 기능 시험 등 초기 운용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정상 운용에 나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구 타원 궤도를 하루 14바퀴씩 돌면서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적외선 탑재체로 지구 연령상을 수집합니다. 버스 정류장 등 중국 안내 124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대구시 중구는 어린이와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시설과 공공장소 등 12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38곳, 유치원 6곳, 버스 정류소 73곳, 택시 승차대 7곳 등입니다. 중구청은 내일부터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 5일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중구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8월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신라문화를 재조명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중국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중국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실크로드 주요 기점인 중국 산시성과 간수성, 허난성의 자매결연과 우호협정 등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다음 달부터 한중 실크로드 날등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최에 맞춰 실크로드 출발점이 중국 시안이 아닌 경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자영업자 10가구 중 3가구가 한 달에 22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10가구 중 3가구는 한 달에 22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전체 자영업 가구 459만 명 가운데 30%가 생계형 자영업 가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연소득 2,609만 원으로 월 217만 원이 안 되거나 빚을 뺀 자산이 9,618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로 소득 기준으로는 145만 가구, 순자산으로는 128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총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817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가구 30% 이상의 소득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들의 진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확대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한층 꺾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